토트넘이 또 두 눈 뜨고 있다가 공들이던 선수를 빼앗길 판에 있습니다. 레비 회장이 우물쭈물하는 와중에 에스톤 빌라가 튀어나와서 채갈 판입니다. 손흥민 도우미로 꼭 필요한 선수인데 레비가 하는 짓을 보자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긴박하게 돌아가는 토트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토트넘과 쿠팡은 그동안 합의되지 않았던 토트넘과 팀 K리그와의 경기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영국에서 동시 발표된 일정은 7월 31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홍명보 감독의 K리그 올스타와의 쿠팡 플레이 시리즈입니다. 올스타 팀은 팬과 리그 코치들이 투표한 선수로 구성한다고 쿠팡은 밝혔습니다. 감독은 지난해 쿠팡 플레이 시리즈에서 지휘를 한 홍명보로 선임되었습니다. 홍 감독은 팀 K리그를 맡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3대2로 꺾었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의 프리시즌 일정이 최종 확정되면서 영국 매체에서도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토트넘은 7월 20일 토요일 로프터스 로드에서 퀸즈파크 레인저스와 프리시즌 친선 경기를 치른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리시즌의 첫 번째 일정으로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이 경기는 런던 더비로 토트넘은 루카스 베리발 등 새로운 선수들이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게 될 경기로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첫 번째 기회가 됩니다. 일본과 한국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열리기 때문에 포스텍 감독은 선수들의 체력과 전술 이해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팀은 런던 더비의 원조라는 전통과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QPR이 강등으로 오락가락하고 첼시가 토트넘과의 경쟁 관계를 유도하면서 첼시와의 런던 더비로 변화되었습니다. 두 팀은 원조 런던 더비를 기억하는 경기로 친선 경기를 가지기로 한 것입니다. 프리시즌의 두 번째 일정은 7월 27일 토요일에 일본 도쿄의 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비셀 고베와의 경기입니다. 일본 원정 이후 토트넘은 손흥민의 고국인 한국으로 이동하여 8월 3일 토요일에 서울 월드컵 스타디움에서 바이에른 뮌헨과 맞붙을 예정입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토트넘은 8월 10일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바이에른 뮌헨과 다시 한번 맞붙으며 이 경기는 비지트 몰타컵으로 명명된 친선 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해리 케인과 에릭 다이어가 바이에른으로 이적한 이후 처음으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으로 돌아오는 경기로 팬들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8월 3일 서울 월드컵 스타디움에서 치러지는 토트넘과 뮌헨과의 쿠팡 플레이에는 케인이 불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로 2024 때문에 지친 컨디션 때문에 한국으로의 동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손흥민과 김민재의 맞대결, 해리 케인과 에릭 다이어와의 만남 등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한국 방문 일정에 팬들과의 만남이나 다양한 이벤트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손흥민과 김민재는 포지션 특성상 자주 맞붙을 가능성이 높아 더욱 흥미로운 경기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해리 케인이 동행한다면 해리 케인과 에릭 다이어가 토트넘을 상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토트넘은 구단과 계약이 만료되는 선수들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구단의 공식 발표라는 이유로 여름 이적 시장의 신호탄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매체에서는 드디어 토트넘이 칼을 빼들었다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특별한 발표입니다. 토트넘은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는 에릭 다이어, 이반 페리시치, 라이언 세세뇽, 자페 탕강강과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다이어와 페리시치는 지난 1월 새로운 팀으로 임대를 떠날 때 작별 인사를 이미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이어는 지난 겨울 뮌헨으로 임대를 떠나면서 이미 완전 이적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뮌헨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페리시치는 포스텍 부임 후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큰 부상을 당하면서 완전히 전력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회복 후에는 토트넘이 자유 이적 선수처럼 풀어주면서 친정인 하이두크 스플리트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오늘 발표로 페리시치는 완전히 토트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유소년 아카데미 출신의 원클럽맨인 자페 탕강가도 방출되면서 자유계약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탕강가는 FC 아우크스부르크와 미롤에서 임대 생활을 해왔습니다. 탕강가는 현재 임대 중인 미롤과 계속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탕강가는 챔피언십에 미롤에서 18경기에 출전하면서 팀의 2부 리그 잔류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세세뇽은 지난 시즌 수술과 햄스트링 부상 여파도 단 1분도 뛰지 못했습니다. 1월 벌리와의 FA컵 경기에 교체로 출전했지만 경기 후 햄스트링 부상을 또 당했습니다. 결국 벌리전 7분이 처음이자 마지막 경기가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약 200억 원이라는 이적료를 포기하면서 방출을 했습니다. 계약을 1년 연장한 뒤 다른 구단으로 이적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외 매체들은 레비 회장이 이적료 수익을 포기했다는 것이 놀랍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1군 4명 외에 U18 대표팀에서 4명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오늘 함께 방출시켰습니다. 충격을 받았을 가족들을 위로하면서 가족들의 아카데미에 대한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리고 그들의 앞날의 행운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첼시의 코너 갤러거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뉴캐슬의 제안에 대해 갤러거는 뉴캐슬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잘랐다는 소식 이후 갑자기 에스톤빌라가 등장했습니다. 갤러거가 나는 런던에 그대로 머무르기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 매체들은 갤러거는 사실상 토트넘을 원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포스텍 감독이 그토록 원하던 갤러거가 토트넘으로 이적하는 것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보도가 쏟아지는 와중에 갑자기 에스톤빌라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우리하고 이야기 좀 하자라고 적극 나섰습니다. 갤러거가 토트넘을 정말 싫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찔러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토트넘이 첼시에 5천만 파운드를 거부하고 3천만 파운드를 부르면서 우리가 4천만 파운드 주겠다라며 접근한 것입니다. 특히 에스톤빌라는 런던에 거주해도 된다라고 제안까지 했다고 합니다. 실제 런던과 버밍엄과는 1시간 거리일 정도로 가까운 곳입니다. 갤러거가 가족의 런던 생활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존중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갤러거는 에스톤빌라의 제안에 솔깃하면서 토트넘이 갤러거를 잃어버릴 판이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뛰어든 에스톤빌라는 이미 첼시 구단과 깊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갤러거도 챔스리그 진출권을 확보한 에스톤빌라에게 마음이 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토트넘이 첼시의 요구대로 5천만 파운드 이상을 내놓고 갤러거를 빨리 잡아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토트넘이 거액의 이적료를 던지지 않는다면 에스톤빌라는 가만히 앉아서 갤러거를 받아들일 상황입니다. 현지 매체 익스프레스는 빌라와 첼시는 개인 조건까지 논의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포스텍 감독은 그동안 갤러거가 들어오면 중원장악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수비에도 강하기 때문에 전방 공격수인 손흥민의 수비 부담도 덜고 뛸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영국 매체 풋볼런던은 내일 저녁 9시에 있을 한국의 월드컵 아시아 예선 싱가포르전을 전망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은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김민재를 보유하고 있다.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이 한 골씩 넣어서 3대0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공격수가 주민규, 오세훈이 있는데 이들의 이름을 전혀 거명하지 않는 것을 보면 스쿼드를 분석한 것도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매체들은 싱가포르에서의 손흥민 인기는 놀라워하면서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을 보기 위해 싱가포르 팬들이 몰리면서 티켓 대란이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5만 5천 명을 수용하는 싱가포르 국제경기장의 입장권 중 홈팬들에게 배정된 5만 장이 일찌감치 매진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국 대표팀의 훈련장에도 손흥민, 이강인 등을 보기 위한 팬들이 몰리고 있다고 놀라워했습니다. 토트넘에서 답답한 소식이 계속 들리는 요즘 손흥민의 화끈한 골이 보고 싶습니다.